So 이제는 펜항산 남자 히하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하는 비로펜 내 머릿속 현실은 이상과 싸워 지겹지 내 가장 큰 적을 속단에 화 그보다 더 지독한 내 안에 그럼과의 싸움 가끔씩 심게 원망해 왜 이런 삶을 살게 하는지 내가 뭐를 하는지 음악을 사랑하는지 가끔씩 되물어 돌아갈 수만이 돌아갈 거냐고 글쎄 그건 고민 좀 내가 가지게 쉽게 얻은 것 같다가 시발 예고 생각도 보상받는 것 같단 말은 아쉽고 이겨본 존나는 괜한에 느껴지는 거 뭐 양산동에서 시작한 10년은 늦어지났지만 그때랑 똑같네 머리가 복잡한 건 Fuck 새벽에 맞는 저랍이 여전히 그때 화가 내 삶에 많은 게 변했지만 뭐 저다 빛이 몇 전 내 그대 버렸고 새벽에 맞는 저랍이 여전히 그때 화가 내 괜한한 모두에게 필연적이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우리의 어빈 가끔씩 내가 천재인 것 같다가도 가끔씩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기도 해 어떨 땐 꼭 이미 미친 듯이 나오다가 다시 막힐 때는 한없이 또 막히듯 하고 마저 지금도 First 1은 존나 빠르게 쏘는데도 First 2는 진짜 안 나오네 진짜도 인생도 마찬가지겠지 뭐 안 해만도 어차피 평행은 없어 선택의 문제라고 영원한 존재하지 않게 지금 멋도 불멸의 주제는 존나게 부담스럽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게 단데 내게 붙이는 수식어들은 가끔은 버겁네 어쩌겠어 그냥 달려야지 뭐 어쩌겠어 친구 잡아야지 뭐 어쩌겠어 받은 건 갚아야지 뭐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세게 발발 마 새벽에 맞는 저랍이 여전히 그때 화가 내 삶에 많은 게 변했지만 뭐 저 다 빛이 몇 전에 그대 놀았고 새벽에 맞는 저랍